뭐지 이거? 아니 이거 예 뭐 좀 기가 막힌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한번 가망냥 쭉 한번 어디 봐야 되겠다. 이 마을 뭐 주특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아니 이거 어떤 고스러운 냄새가 남수다 이거. 이거 한번 강 박으네. 어떤 건지 한번 강 봐야 되겠다. 그럽서 강 보겨야지.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이고 삼촌들 소감수다. 양 이거 뭐 만드는 거? 고시렁한 냄새 남수다 이거. 맛 없어 손으로 와 이거 미안해. 이거 먹광 이거. 이거 예 동그랑 땡맛 쓴 게. 동그랑 땡맛이? 예. 이 속에 뭐 들어갈 맛이? 버섯하고 두부하고 예. 고사리하고. 예. 고사리에 들어갈 예, 맛이? 예. 파프리카하고. 이야. 돼지고기하고. 이야. 아, 몸에 이거. 좋은 것만 했으다. 예 이거. 맛이 막 돌 거다. 또 먹고도 개 맛이에요. 양 이런 맛일 수가. 예, 예. 막 맛 좋지. 양 이거 양. 나 먹어본 중에는 양 제주도에서 최고? 최고다. 네. 그거는 또 이거 뭐임 수가 아, 이거? 이거 고사리빵 맛이야 고사리빵. 야 이거 예 진짜 이거 좋은 아이디어 누가? 예, 예, 예 이거 예, 좋냐 예. 이거 생각이 예. 나냐? 지금부터 해서 한남에서 최고로 소질을 가진 현순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국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까 마신. 예. 예. 자, 자, 박수. 예. 아이고.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우리 시청자가 보고 계시니까 예. 저기 박은에 예쁘장하게 자 저기 보십시오. 예. 아이고 예예. 예. 처음에는 요걸 요 반죽을 떠가지고 손으로 예. 이렇게 예쁘게 그냥 야이를 영 빙글빙글 돌려봤어. 아, 너무 빙글빙글 하지 말고 예. 야 정신 섞어주면 맛어서. 맛어서 마시고. 예게 이것도 고양. 예, 넓힌 다음에 이거 팥 대신 이거 고사리 버섯 합작 한 예, 앙꾸 예, 저, 두 가지만 놓아 있는 거다고. 고사리만 아, 놓으면은 너무 닉닉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네. 그러면 야일 영 놔그네 그 다음 야일 어떤 게 맛이? 야일 영 없어요. 이렇게 오므라지게 접어. 오므라지게 접어 그네. 오므라지게 접어. 뱅뱅 돌리라 손바닥에서 요렇게. 아 설설. 예, 그러면 이거 이쁘게 나왔지? 아, 잠깐만, 예, 영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 아 누르면 안 되는 거. 예, 누르면 야이가 또 혀뜨켜 머리가 까져버려. 아 머리가 까져버려. 누르지 마라. 예게 아이고 참 이것도 이쁘게 만들어야 떨도 이쁜 떨 나고. 아이고 나도 그냥 며느리도 떨은... 이쁜 며느리 하고 아, 경허런 거 아닐까 이거. 그거 예. 예. 너무 뜨겁다 해. 아 이거 뜨겁게 예. 금방 나온 겁니다. 예 뜨거. 예. 예 선생님. 아 이거 맛. 예 맛이 잘도 좋을 것 같다 예. 예 예. 아, 어떻습니까? 이거, 네, 맛도 싸게 이거 빵도 어떠거나 요추로 몰랑몰랑하게 되시니까 이 빵은 속에는 고사리하고 표고버섯 설탕 대신 이거를 넣었습니다. 이거 놓으니까 예. 맛이 너무 좋아 맛이 오리지널 예. 빵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한남리 고사리 식빵 화이팅! 화이팅!